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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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올라 하면 됐나요? 네, 그럼 됐으니까 이제 자, 방송 예정인데요, 지금. 됐나요? 아, 과연 난 예. 방송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디서부터? 자, 과연 됐어요. 됐어. 시작해서 됐나요? 자, 시작. 인사합시다. 네, 세대. 세대. 안녕하세요. 세대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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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활동. 네. 마지막 활동이요? 네. 활동의 마지막 활동이요? 해피팅으로 했을 때 마지막 방송을 했죠 오늘. 네. 마지막 음악 방송.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음악 방송. 네, 마지막 음악 방송. 오늘 제목이 세븐틴의 안드로메다잖아요. 안드로메다. 또 오랜만에 안드로메다. 아니, 제목은 행가래로 안드로메다까지. 네, 뭐 그것도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이제 안드로메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디노가 사전에 네.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걸 잘 안 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긴 합니다. 아니야 오늘. 우리 행가래로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네. 오늘 다 받아주는 걸로 아, 가자. 아, 오늘 오빠도 다 받아주는 날? 잘 받아주는 날. 오케이, 띄워주고 받아주고. 아, 네네네. 좋아요. 띄워주고 받아주고. 네. 근데 저희가 진짜 이번에 네. 너무 감사하게 1위도 네. 많이 하고 너무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이게 옆을 응용하는 거죠, 지금. 이쁘네. 예쁘니면서. 네, 우리 운동력이 좋네요. 그래서 1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아쉽게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1위 수상소감을 좀 몇 명 더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아, 수상소감 다 하자. 수상소감 다 하자. 너 약간 말이 어색해가지고. 네네. 아니, 너가 1위를 다 못했어. 아, 제가 1위 수상소감을. 수상소감을 다 들어봤다. 네,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오늘 초반부터 분위기가 아주 안드로메다 같고 좋아요. 그래요. 이게 안드로메다야. 호시 승관이가 아니라 그냥 세븐틴이다. 네, 우리 수상소감 얘기 못한 호시 형이 호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성공했어요. 캐럿들 사랑해요. 기억. 엠카에서 했죠? 맞아요. 쇼챔, 엠카, 유배, 응중까지. 대박이다. 호시가 말한대요. 호시. 네. 혹시? 아, 우선은 정말 캐럿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1위를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 캐럿분들이 만들어준 상이니까 캐럿분들께 더 좋은 음악 퍼포먼스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음악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이게 부럽다는 말들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말을 잘 못해서. 아니 말이 너무 잘했네요. 아니 진심을 통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또 이번 연기형도 좀 이제 네. 곡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참 아니면 우재 원래 곡 안 만들었나요? 나도 돼요. 수상소감 말고 그냥 그냥 곡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수상소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만든 입장에서 충분히 좀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행가래를 던져놓고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던져놓고 사실 행가래라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난 정말 좋은 에너지를 캐럿분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다고 멤버들끼리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앨범 활동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캐럿분들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고요. 저희는 너무 기뻤고 정말 사실 수치에 여연해하지 말자고 멤버들끼리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정말 너무 좋은 결과들을 캐럿분들이 만들어주셔서 그냥 너무 하루하루가 감동일 뿐이고 저희는 그 감동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더 감동시킬 수 있도록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 야! 그리고 저희가 1위 하면은 행가리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행가리를 몇 번 했는데 다 했죠. 다 했어요. 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몇 번 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몇 번 했죠. 했는데 재밌었죠? 네. 홀로니요? 깔끔하신데요? 우리가 사실 1위 받았을 때 행가리를 했던 적은 있으면 열심히 한 번씩 다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1 million 맞나요? 천만인가요? 재밌네. 하트가 한 것 같은데? 천만! 아, 하트가 컴백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전부터 되게 바빴잖아요. 네. 그렇죠. 막 문명 특급도 찍고 컴백쇼 준비하고 약간 체감은 4주 활동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아, 거의 한 5주까지 간 것 같아요. 컴백쇼를 2주 전에 2주 전에 간 것 같아요. 그쵸 예능 같은 것도 나갔어요. 4주 오늘 약간 태클 2주는 4주 오늘 행운하셨어요. 승관이가 또 시원하게 제스처를 되게 많이 보냈어. 오늘은 또 오늘의 명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원하게 샤워. 네. 샤워. 샤워를 시원하게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했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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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아주세요. 아 진짜 여기서 할게요. 진짜 가요. 아 예? 아요? 파티였습니다. 예, 진짜 너무. 아니, 각자 근데 좀 파트를 돌아봐야 돼요. 어. 슈아 씨는 진짜 이번에 진짜 열심히 연습도 많이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죠. 슈아가 확실히 한번 보여줘요. 아, 렛츠고 슈아 씨. 자기도 시킬 거면서 릴레이 파트처럼. 5, 6, 7, 같이 가보자 정없이 정신하게 follow me. 자, 두 개 바로. 재밌네요. 이번에 캐럿 여러분들 분에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그렇죠? 내 차례였다고. 아 뭐요? 아 하세요.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어. 아니 해요. 해서 봤어요. 캐럿들 덕분에 저희가 중요해요, 밀리언 진짜. 셀러라는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실감이 안 나요. 네, 우진은 어때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정말 뭐 저희가 뭐 단 한순간이라도 열심히 안 한 적은 없잖아요. 매번 앨범을 정말 이번 앨범은 너무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참 너무 좋은 결과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니까 정말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쁜데 놀랍고 좀 놀랍고 믿기지가 않아요. 이 수치가 정말 이 수치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치가 맞나 정말 너무 감동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감동을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지만 네. 말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는 어때요? 원우씨 야 토스를 이렇게 하네요. 진짜 살짝 발음 물려가지고 원우주는 어때요? 원우씨예요 원우지예요? 네? 원우준이라고 원우지 했는데 원우준은 어때요? 원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원우 친구는 어때요? 다양하게 되네요. 형이 다들 누구 친구 괜찮네. 그렇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진짜 뭔가 저희가 계속 앨범을 내면서 캐럿분들이 점점 저희 음악을 더 믿는다는 것 같은 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진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게 이번 앨범 준비하고 예. 연습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호시 형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 근데 호시는 야, 호시는 너무 궁금해요. 만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걔 이겼잖아요. 말은 네. 실행이 되니까. 저는 만세 때 대상 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앨범 100만 장 소감. 아, 이번 앨범 100만 장 소감? 너무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근데 저게 호시의 진심인 거야. 진지한 호시의 말을 잘 못해요. 진지한 진심인 거야. 그러니까 말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해요? 고마운데. 자 그럼 병훈이는 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거나 말이 뭐 생각나는 거 그런 거 한번 말해주세요.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 앨범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냥 네네.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일단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고 뭐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좀 많이 그랬고 그리고 뭔가 좀 그쪽이 좋았어. 기세가 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저희가 네. 맞아. 이번에 특히 그랬던 거. 네, 뭐 그 디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끼리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좋았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곡을 만들었잖아요. 네, 진짜 마이크 계속 몇백 개 만들었잖아요. 계속 작업하고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조금 멤버들도 이제 작곡 우지 형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쿱스 형도 이제 또 참여하고 번훈이 번훈이도 하고 멤버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그래서 더더욱 좋은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좀 증명받는 느낌. 네 그런 네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은 곡. 근데 그렇게 앨범도 잘 나왔는데 사실 그것만큼 또 잘했던 게 저희가 챌린지 했잖아요. 챌린지가 너무 좋았죠. 네. 나도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양한 분들이 진짜로 함께 참여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랩트앤라이트 이거 컴백하기 전 한 2주 전부터 이 챌린지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참 계획을 열심히 짰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챌린지도 너무 아직도 흥행을 하고 있고 네. 맞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캐럿들 더 파이팅 해주세요. 근데 팬들 열심히 하고 그런 말 있어. 캐럿들만 안 하는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난 그런데 부끄러워서 난 캐럿 몇 분 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나도 보긴 했어. 더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아니야 그거지. 이쯤 있잖아 이런 거나 이제 나도 막 우리가 추는 건 자연스러운데 캐럿들이 추면 이제 자기는 그냥 주유소 인형이 되는데. 근데 캐럿분들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스태프버전 올려보겠어요. 스태프버전 스태프분들이 스포츠수범 해야죠. 왜 앞으로 나오시죠? 아니야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캐럿분들이 내가 먼저 부담 가지셔서 춤을 안 추셔도 돼요. 맞아. 간단한 챌린지. 이거죠. 랩 밴드.
아 뭐야? 오 레드. 아 맞아 깔려 있는데 나. 아 좋은데요? 심 안 쓰면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캐럿들이 아직 분발해야 돼요. 저희가 2주가 정말 아는 지인들을 총 출동해서 챌린지를 후인을 시켰기 때문에 또 이제 캐럿 분들이 정말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저희 또 부탁드리지 않은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챌린지라는 게 그냥 단지 재미를 위해서 그게 어떤 소통 그죠. 그 목표가 참 잘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 그리고 뭔가 사실 이 곡이 가사가 뜻이 너무 좋잖아요. 관계자인 그치, 의미가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뭔가 그런 게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더 많이 노래가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끼리 이제 총동원 했잖아요. 저희 아는 인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된 인력을 진짜 맞아 맞아 이 챌린지가 그냥 진짜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타고 그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이제 우리 총구에서 네. 많은 알죠 알죠 감사합니다. 아 드림스 컴 압니다. 드림스입니다. 드림스 총구인은 캐럿분들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해주셔서 엄청 감사해. 진짜 진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고 진짜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진짜 흔쾌히 응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네. 직접 그냥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안아도 해주신 분들도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레프트앤라이트 챌린지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상장을 오! 준비했어요! 상장과!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있네요? 상장! 예! 레프트앤라이트 챌린지 영어방 와! 해주신 모든 여러분. 네. 이 멤버는 세븐틴의 미니 7집 앨범 네. 행갈의 발매를 맞이하여 진행된 랩트앤라이트 챌린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좌우 가리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영업을 해왔기에 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사회적인 공개 한번 드릴게요. 2020년 7월 6일 세븐틴 멤버인 아~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아~ 같이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형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이번 활동이 저는 여러모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뜻깊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편하게 웃는 날까지. 제가 댓글로 제가 하나 올려주세요. 차라리 경례라고. 차라리 경례. 멋있어 멋있어. 우리 경례 한번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그게 경례예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게임 한판 해야죠. 어? 당연하다 하면 또 게임을 빠질 수가 없는데 요즘 호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으로 가죠. 아, 그러면 저기 홍삼 게임을 한번 아 홍삼! 자 그럼 갑자기 게임을 한 게임 두니까 맛있게 한번 봐. 우리 이거 잘 보이게 해야 돼. 홍삼을 해서 소비해줘. 천천히 해. 이게 진짜 손가락을 잘 짚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짚냐. 자 이제 저 이게 뒤로 붙어보자 이렇게 딱 눈을 보면서 네. 여기 등이 등을 대고 딱. 자 진짜 일단 천천히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천천히. 네. 캐럿 여러분들은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면 돼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5, 6, 천천히. 아싸 홍삼 Everybody 홍삼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홍삼 형이 말이 홍삼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 이렇게 되면 준영 할 것 같죠. 준영이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보는 있는지도 봐야 돼요. 찍으면서 양옆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 되는 거죠. 어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가 틀렸던 거예요. 자 이게 연습생이 뭐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주타 나 걸렸어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노래 아싸 홍삼 아무거나 대자 따라해야 돼. 따라해요. 홍삼 준한다. 자 여기서 일어나도 돼요. 그냥 두 번 걸린 사람이 벌칙을 하는 거예요. 벌칙 무엇? 뭐 딱 두 판만? 어 오케이. 아니요 맞아. 벌칙은 두 번 걸린 사람. 캐럿들 머리 콜.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누적으로 두 번 걸린 사람. 캐럿들 머리 콜. 그러면 실수하면 26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가요? 어쨌든 벌 두 번 한 명만 걸리게 한 명만 공격해보려고. 와, 진짜 그래요. 누적 두 번이에요. 누적 두 번. 일단 빨리 시간해야 돼. 벌칙은 뭐 할래? 캐럿들 모닝콜. 모닝콜. 벌칙은 네. 다 빠지 혼자 나가서 캐럿들 잘 자라고. 아 맞아. 멘트해주고. 굿나잇 인사. 그다음에 캐럿들 내가 지금 또 일하러 일어나야 돼. 월요일이잖아요. 굿모닝까지. 일할 굿모닝까지. 오케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엔딩 다 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이제 혼자 남아서. 우리 인사 다 드리고 혼자 남아서 마무리. 나 종료 버튼까지. 누적 두 번 중에 있을 수 있어. 아 여기서 딱 단판으로 짓죠. 단판으로? 오케이. 와 단판으로 진짜 바로 가는 거야? 단판으로.
잘 봐야 돼요. 일단 이거. 초반에는 좀 천천히 진행. 아, 그래요. 너무 빨리 하지 마. 그러니까 한판 마지막 한판 연습판 하고 단판 하고. 자, 그래. 저 연습 프랙티스. 파이스. 한국 편에서 두 명 정하죠. 그죠? 맞아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요. 지금 본 게임 본 게임 본 게임 본 게임 본 게임.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제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언언이의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뭔가 이제서야 저희가 안정적이고 완전해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에스쿱스 그리고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받은 게 많은 사람만 받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럿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다고. 우리 아까 약간 이상한 다들 망가.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진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번 활동 때 느꼈던 거는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갖고 그냥 갑자기 진짜다. 오케이. 일단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너무 다행인 게 활동 컴백 준비하면서 저희가 원래 두 곡만 준비할 건 하다가 저희가 컴백 쇼 때 저희 Fearless라는 곡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약간 캐럿들에게 주는 선물이랄까? 저희가 시간은 엄청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엄청 오랜만에 저희가 컴백 하는 거여서 캐럿분들한테 뭔가 더 많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다 같이 받아가지고 보여준 건데 너무 그게 만족스러웠고 그냥 이번에 반응이 너무나 좋고 앞에 저희가 저희가 무대할 때 앞에 없었어도 뭔가 그 무선의 랜선으로 느껴지는 약간 그런 응원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는 힘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냥 항상 사랑을 많이 주시고 저희를 생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도겸입니다. 아, 이번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희도 정말 일하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싶고 설렜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앨범이 나왔을 때 캐럿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힘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 노래로 인해서 항상 힘을 내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는 그런 말들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이번 활동을 하면서도 그 말이 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캐럿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조심하지마 아침에 멤버들한테 한번 해줘요. 나 두 개 명 멤버들한테 한번 할 때 조심하지마 우리 보면서 말라니까 아예 묻지마 미안한데 이제 웃겨가지고 이제 괜찮아 우리 초롱초롱한데 그래도 정말 우리 멤버들 참 우리가 참 벌써 이제 6년 차 아닙니까? 그쵸 참 우리도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멤버들 서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형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의 그 소중함과 힘이 너무나도 진짜 저는 감사하고 진짜 고마워요. 이번 앨범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좋은 앨범으로 우리 캐럿분들께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진짜 음악으로 보답해드리는 세븐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thank you for giving us so much love. It's truly a blessing to have you guys as our fans and carrots. This promotion, we feel that we received like just unbelievable love and support, and we're just so thankful and really great response. Yeah, it's truly a blessing. So thank you and stay safe. 정말 네.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blessing이 뭐라 그러지? 축복. 축복.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나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한이요. 네. 어, 뭐야? 하품이니? 아니. 눈물이 뭔데? 정한이요, 감동받아. 도겸이 말해. 아, 정한? 도겸이 말해. 하품 받으셨어요? 진짜요? 아니구나 진짜 미스터링데 일단은 진지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캐럿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해준 멤버들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이번 활동에는 캐럿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활동이 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우리 다시 함께하는 그때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모든 이유와 이 길이 아름다워 캐럿들이 있어서 이거지. 요즘만 크게 했구나. 모든 이유와 이 길이 아름다운 건 캐럿들 덕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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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정말 네. 닉네임 뭐라고 님께서 안 들려 유유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크게 얘기했는데 안 들려 호랑해!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누군데요? 누구세요?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아, 근데 보답은 저희가 앞으로의 무대나 음악으로 보내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스. 저는 이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을 대하는 태도 자세 뭐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 감사함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는 좀 즐겼나요? 처음엔 좀 즐겼죠. 진짜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저희의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할 것이고 정말 이번 앨범도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기대 이 호우드 세븐틴 오! 야! 그리고 코레카라고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Thank you, Karen. 아 근데 저 하기만 네. 제가 이번 활동 할 때 디노한테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모든 멤버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디노 씨가 유독 더 단체방에다가 맞아요. 메시지를 항상 개인 메시지 남겨줬어요? 개인 메시지까지는 안 받았어요. 나 혹시 받았어요? 우리 다 받았는데? 우리 다 받았어요. 아, 취소할게요. 아니 근데 개인까지 진짜 항상 멤버들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 좋아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좀 아유 우리 막내 우리 짱이야 진짜 너무 팀의 보석이다. 예스 너무 고마워. You're a diamond. 자 긍정적인 점이 그 다이노네 이제 네스트 DAE형 네스트 네 이번 우리 3대 이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게 다 캐럿들 덕분인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뭔가 우리 3대도 밑에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길에서 종종 캐럿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런 만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이런 인연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무대로서 음악으로서 좋은 에너지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받으면 진짜 그것만 있어도 되게 행복한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은 것을 크게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 예. 좋아요. 我觉得这次我们 3T 有这么好的成绩都是因为你们的歌，然后像我们，从最开始一步一步就这样走，台阶一样一步一步往上走，真的很不容易。然后和你们的相遇，我觉得也非常的，希望我们大家可以珍惜现在我们所拥有的，然后以后也可以一起的向上走。很好。 멤버들도 그렇고 캐럿분들도 다들 너무 즐겁게 이제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앨범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집에 포함해서 멤버들이 다 청춘을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었는데 뭔가 저희의 이제 청춘과 청춘도
위로받고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롤리. 좋다, 좋다.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활동이었고 정말 너무 행복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자, 앨범 준비하면서 이 앨범 나오면 정말 캐럿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라고 멤버들끼리 많이 얘기하면서 맞아, 맞아. 앨범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상황이 현장에서 이제 함께 바라보는 캐럿분들이 없으셔서 참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희가 앨범으로 좋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활동은 이제 뭐 이 랩스앤라이트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지만 이 앨범과 음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앨범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고 마음속에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말 잘한다. 시를 썼어. 와.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 전부터 뜻하지 않게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좀 그러면서 멤버들끼리 되게 무료하기도 하고 막 공허했던 기분도 느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컴백을 준비한 내가 멤버들이 열정이 진짜 하나같이 다 엄청 불같이 열정이 올라와줘서 저는 준비하는 내내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빼고는 거의 잘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진짜 캐럿분들한테 그 기대에 더 부응을 하고 싶어서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활동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진짜 전부터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없는 시간 지어 짜내가면서 좀 뭔가 멤버들끼리 욕심도 많이 부렸고 많은 부분 콘텐츠 같은 것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게 회사랑도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거라서 그냥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캐럿들이 기다려온 만큼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는 것만 조금만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멤버들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잘해주세요.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겸도 나와.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승훈아 사랑해. 이번 내성 프라이트 활동하면서 되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내가 크수형 말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캐럿분들 앞에서 직접 하고 싶은데 레퍼런만 하는 거 아니고 뭐 페어리스도 그렇고 마이마이도 그렇고 그리고 컴백쇼 때 오랜만에 만세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 진짜 팬들 앞에서 직접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거만 약간 좀 아쉬워요. 다른 건 사실 일단 우리 캐럿 덕분에 이번에 너무 약간 좋은 성적 받았어.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가 원래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실 중국어 노래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차트 열어봤는데 중국에서 차트에서도 우리 레플라인만에 있는 거 아니고 어린 아이 선수들도 중화차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뜻한 거예요. 예전부터 되게 약간 멤버들 한계 고향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이번에 가지 못하는데 차트에서도 볼 수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고 항상 약간 이런 데는 무슨 곳 저 파트 생각나요? 우리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랬듯 한계 있을 거예요. 就是突然想起，就是我们就是无声歌的这首歌，无论你跟部分就是不管是什么时候在什么地方，就是我们都在一起的那种感觉。这一次有非常多的这种感觉，特别是在舞台的时候，唯一可惜的点就是不能在我们 K
我的眼前去展现这个舞台，啊，希望以后有机会，啊，能在各位的面前能展现更多更多的舞台，谢谢你。王俊伟，好，恭喜王俊伟，王俊伟。 네, 어, 저는 그 앨범 준비할 때 분명히 이제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시기를 약간 저희가 처음 녹음해놓은 우리 앨범 속 수록곡들 가이드를 보면서 되게 힘이 많이 얻고 힐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수정 녹음도 엄청 많이 하고 조금 변하는 거, 조금 변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더 좋다, 더 좋다 하면서 결과물을 딱 만들어냈을 때, 아 정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내 우리의 작품으로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사실 옛날에는 그냥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할까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의 음악이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런 그룹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멋있다, 민규야. 우리 딱 그러면 서로 딱 안으면서 수고했다 딱 하고, 이제 마지막에 끝내면서 이제 두 명을 위해서 우리 딱 빠져. 아, 맞다, 벌칙 해야 되지. 원인골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저 원인골 진짜 선정할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시혜가 이제 시작이야? 어, 우리 진짜 잘했다! 잘했다 근데? 우리 멤버들 진짜 잘했다! 우리 최고야? 안 중에도 없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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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사랑한다. 자, 하나, 둘, 셋, 고생했다 사랑한다. 晚安。 좋은 꿈고, 아, 꿈에서 세븐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침 일어났을 때 귀신 꾼 것도 얘기하지 말고 세븐틴 꾼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세븐틴 꾼 것도. 시간이에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더 잘래? 조금. 일어나. 뭐야? 일어나. 갑자기. 안녕. 굿모닝. 자주 올게요.